매화역수는 아까 이제 첫 시간에 계속 제가 숫자 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1번 나의 수가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매화역수의 나의 수는 바로 그게 격이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산다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셔도 돼요. 너무 고맙지 않으세요? 우리가 사주에서 격국을 정하려면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막 하셔야 되잖아요. 이거는 거의 뭐 인수분해도 지나서 미분적분인데, 마역수도 격이 딱 나와버려요. 요거를 저는 이제 다른 책에서는 뭐 평생수, 선천수, 후천수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나의 수라고 정했어요. 왜냐면 요거는 나만이 쓰는 수거든요. 평생 가져가는 숫자고. 그래서 저는 나의 수라고 정했어요. 여러분도 편하신 대로 부르시고요. 나의 수가 저는 조금 더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로 올려주시면, 제가,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에 있어서는, 잘했다고 칭찬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대운수. 아까 대운수 정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대운수에는 약간 그 음양오행을 조금은 아셔야 돼요. 그 사주팔자 간지를 대입을 시키니까. 대운수는 연천간 더하기 연지 더하기 시지 더하기 생월 더하기 생일. 이렇게 해서 똑같이 나누기 9, 구진법이니까 요 나머지 수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요게 대운의 흐름인데 요거 정말 그래도 저는 사실 바빠서 잘안 쓰는데 계산해 보면 참잘 맞아요. 요거는 계속 쓰시면 되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일진도 볼수 있잖아요. 일진 보는 법은 아까 말씀드린 그 구근 보는 법하고 같이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한번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화역수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기본 요것만 요거 뽑는 거 그다음에 구진법이다. 기본은 구진법이다. 요거에서 많이 헷갈려 하시고 처음 수 더하기 7 더하기 2 해서 9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9 써주면 된다. 그냥 흐름이다. 마찬가지로 1번은 여기도 하고 2번은 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똑같이 7, 2, 9가 된다. 요 흐름만 아시면 돼요. 더하기는 제가 처음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산수도 아니에요. 누구나 할수 있는 거니까 자꾸 해서 요 흐름 자체를 친하게 아주 그냥 딱 친숙하게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리고 숫자 3 같은 경우에는 한번 듣고 안 되세요. 그래서 자꾸 반복하셔서 그 상이 1 같은 경우 1은 생이다. 근데 생이 잘될 때, 불생이 될 때, 어쨌거나 1은 그렇다, 2는 기등 주자다. 요 상의를 자꾸 떠올리면서 이 숫자를 보시는 연습을 하시면 되세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대입을 할까? 내가 요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이런 통변도 해보시고 저런 통변도 해보시고 자꾸 이야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이제 1번은 내 거부터 하시고요. 내 거, 나의 수 먼저 구해보시고 그거에 의한 대운의 흐름 구하시는 거 아셨죠? 하셨잖아요. 이제 대운의 흐름까지 구해보시고 내가 이때 이렇게 살았나? 정말 이게 맞나?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에 대입하는 거예요. 그 해에 대입하는 거는, 다음에 숫자의 흐름 할때 제가 또할 건데, 아까워서 못 가르쳐 드려요. 그래서 그때 가르쳐 드리려고. 그 해의 흐름에 맞나 하면서까지 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내 자녀들, 우리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 다 뽑아보세요. 자꾸 뽑아보셔야 요 숫자가 늘잖아요. 숫자의 흐름. 자꾸 뽑아보시면서, 다시 또다 잊어버려요. 아니,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외국어다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역학도 갑을병정부터 시작하지만 다시 또 잊어버리잖아요. 안 쓰면 잊어버려요. 그러면 다시 돌아오세요. 처음으로. 한 3개월쯤 후에, 여기 더하기 빼기에 치중하다 보면 숫자의 상을 다 잊어버리세요. 근데 숫자의 상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흐름을 읽어주죠. 다시, 처음부터 다시 보세요. 상을 다시 보시면서, 아, 이런 상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 흐름에 대입하는 법도 다시 보시고, 그러니까 맨 처음 공부하시고 한 3개월쯤 돼서 잊어버릴만 할 때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다른 게 또 보여요. 또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한 6개월까지, 그러니까는 3번 정도만 반복하시면 완전히 내 거가 되세요. 어려운 거 없거든요. 매어 역수는 형순파에 저는 형충파에 굳이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형충파에까지 뭐 하러 봐요. 골치 아프게 그냥 있는 그대로 숫자만 잘 읽어도 웬만큼 맞아요. 그리고 매화역수만 가지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다른 것도 같이 보시고, 매화역수의 장점은 숫자로 딱 표현을 해주니까, 아까 대운에서 잘 맞는 거 보셨잖아요. 대운 잘 맞고 숫자상 격국이기 때문에 숫자상 맞고 그 사람 생각을 어찌어찌 살 것이다 라는 게 어렴풋이 보이잖아요. 그 거기에다가 대운 뽑아놓고 그 대운에 맞춰서 세운 뽑아놓고 어떻게 흘러간다, 그것만 보면 돼요. 있는 그대로 그냥 보셔도 돼요. 거기다 뭐 형충파에 그 부동산에 관해서 원진일 때 부동산이 팔렸다 그런 건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보는 거는 조금 그렇고, 이거는 뭐 스님들이 많이 쓰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간단하게 그냥 쓰시는 거지 이거 가지고 아주 세세하게 보는 건 아니고 간단하게. 근데 그 한 해의 운세에도 잘 들어맞는다, 그리고 대운도 잘 들어맞는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좋은 건 좋은 거니까.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근 보는 법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일진 보는 법, 이것만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제 그 숫자의 흐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시간도 열심히 다시 한번 돌려보기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